어떻게 보면 네. 부부보다 더 속을 모르겠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자, 어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그렇게 뭐 근 40년 살다 와서 네. 좋은 거 영국식이고 좋은 거 한국식으로 그렇게 배우려고 많이 노력해서 네. 우리 아들 정말 일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네. 나는 두 번 태어나도 남자로 태어나기 싫어. 너무 일을 특히 한국은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말마다 애들을 봐줘요. 아니네 내외 너무 고생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베이비시터 해주고 네. 나가서 니네 저녁도 먹고 즐기고 오라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해주죠. 그러는데 몇 살 몇 살이에요? 하나가 지금 10살이고 하나가 8살. 아주 아들은 아주 손자는, 전통적인 한국 입맛이에요. 아, 손자가? 네, 완전 그냥 아침에 일어나도 할머니 김치국, 된장찌개, 또 여자애는 팬케이크, 베이컨 이런 거. 아, 완전 영국식. 네, 완전. 아. 아니, 그러면 상을 두 배로 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예. 일이 많겠어요. 아. 많이 힘들지만 그냥 자식이 좋아하니까 네. 그냥 뭐 희생하는 거죠. 뭐. 네. 나도 또 기쁘고. 그런데 네. 어느 날 그 기집애가 손녀가 예, 손녀딸이 예. 우리 아들을 너무 닮아서 너무 이쁘고 아주 정말 뷰티풀이에요. 네. 그랬는데 아름답고 얘가 어느 날부터 우리 집에 와서 안 산대요. 원래 하룻밤 자고 갔는데 네네네 얘네들이 오면 막 이렇게 애들 같이 춤도 추고 맞춤으로 예,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지네들이 맞춰서 놀았는데 어느 날 안 산대요. 어느 날부터 그게 그런 거예요. 어디 뭐 할머니 댁이나 할아버지 집 가서 이제 뭐 자고 오자 어디 밖에 나가서 집이 아닌 곳에서 자고 오자 이러면은 예민하니까 아우 잠자리가 달라져서 엄마가 자기 싫다고 낯설어서 No. 이거는 완전 내가 지금 혼자라서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은데 이 얘기하면 이제 그건 끝이야. 아니 무슨 일이에요? 아니 아니 그래서 이제 왜 엘리가 왜 우리 집에서 안 사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말을 안 하고 지네 아빠한테 귓속에다가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웃으면서 엘리가 엘리가 예, 왜요? 손녀가 왜? 엘리가 예, 왜요? 손녀가 왜? 엄마한테서 입에서 냄새가 난대요. 냄새 난다 그러면 저기 남자친구 못 사귀죠. 네. 이런 얘기가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당근이죠. 나는 집에서 혼자 있어도 늘 옷을 이쁘게 입고 막 이렇게 치장이고 그러는 스타일이에요. 멋쟁이 할머니. 네네. 그래서 내가는 뭐 향수도 뿌리고 이러는 사람인데 네. 얘한테 그러는 거야. 아, 양치도 자주 하시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냥 몇 점 내 간에는 자주 했는데 아, 그냥 네. 뭐 네이처럴로 냄새가 나나 봐요. 아니 그리고 할머니가 귀엽다고 이렇게 왜 뺨에 뽀뽀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 그러면 또 이렇게 약간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내가 막 알았어 오빠만 와서 자도 할머니 괜찮아. 괜찮아. 그랬더니 요새는 지가 조금 자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아니 또 이번 기회에 치과 진료도 이제 받아보시고 저도 남편이 심상치 않은데 예. 예 그래서 뭐 뽀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드님은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그러셨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한테도 맨날 냄새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프렌드 사귈 수 있어. 자, 최다원 선생님의 현지까지 사랑할 수 있는 곳 많이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담이에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즘 황혼 육아 하시는 우리 자문단분들 또 시니어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자식들하고 이게 육아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조금 갈등이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이고, 학교 선생님으로 딸 일하는 학교 선생님이라는 딸이 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아들을 하나씩 낳았어요. 같은 애에.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할아버지는 이제 뭐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지금 그럼 황혼 육아 중이십니까? 예,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나서부터 이제 올해 2학년 올라가는데 9살까지. 9년 동안 키우셨어요. 예, 우리 집사람은 큰딸내 전담으로 그 가고 예. 저는 이제 작은 딸내 아이를 유치원 퇴원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원하시고 네. 예,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 마음으로 좋은 걸 사주고 좋은 걸 먹이겠다고 해서 열심히 이제 손자들을 돌보는데 네. 가끔씩 전화가 와요. 아니, 아버지 때문에 애들이 버릇이 나빠졌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다 들어주시니까. 아, 이렇게 전화가 올 때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래서 아, 이 할아버지가 되는 것도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는 손자들이 정말 예쁨긴 예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할아버지 마음으로는 다 해주고 싶은 거 아시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버릇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또 따님의 마음도 또 이해는 하시죠, 약간. 이해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헤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자, 육아 문제뿐만 아니라 자식과의 또 동상이몽을 겪고 있다. 또 어느 분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저는 53세 때 남편 먼저 보내고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제분이 어떻게 되시죠, 우리 선생님? 삼남매입니다. 아, 삼남매. 딸 마지가 딸이고 네. 아들 둘 삼남매. 뭐 어떻게 그러면은 생업전선에 나서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일수. 네. 일수 돈을 내 가지고 예. 양품점을 차렸어요. 아, 급히 양품점을 차려 가지고 삼남매를 제가 잘 키웠어요. 공부 가르치고. 아, 근데 선생님 이게 말은 쉽지만 당장 안 하시던 일을 하시면서 또 하나도 아니고 애를 셋이나 돌보셔야 되면 네. 힘들었죠. 그 가게에 아침에 나가면은 네. 저녁까지 제가 또 손수 미신 갖다 놓고 이렇게 막 수선도 해가지고 하니까 단골 손님이 좀 많았는데 일이 한도 끝도 없어요. 맞아요. 어쩔 때는 막 일하다 보면 막 새벽이 다 돼가고 그래서 제가 잠을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받게 되었죠. 그렇게 하면서 참 힘들게 살았는데 네. 그것을 이제 우리 자식들이 보고 어머니 나중에 저희가 결혼하면 어머니 편히 모실게요 이래요. 근데 그 소리를 자식들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큰 아들도 하고 작은 아들 서로가 엄마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 자식들한테 뭐 바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말 한마디 얼마나 참 행복하셨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결론은 누구와 살고 계십니까 선생님? 몇째랑 네.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예. 결혼을 했는데 막 마침 큰아들 그 이제 장모 되시는 분 사돈댁이 바로 이웃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돈댁의 사부인이 저보고 그래요. 만약에 손자를 놓게 되면 낳게 되면 제가 돌봐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큰아들은 우리 사돈께서 손자를 봐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큰아들하고 살기는 좀 안 됐다 싶어가지고 마음을 접고 그렇죠. 저는 혼자 있는 게 참 외롭더라고요. 네. 외롭고 해가지고 막내 아들하고 같이 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아 그래서 지금은 한 집에 같이 아니요 같이 안 살아. 혼자 사세요. 우리 막내 아들이 하도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결혼해도 모시고 살고 싶은데 이러면서 말을 뒤를 잇지를 못해요. 그래서 야가 난감한 표정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야도 또 사정이 또 날 모실 그게 안 되는구나 싶었죠. 결혼 전에 그렇게 말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다 제가 날 엄마를 안 모시니까 예. 조금 서운하기도 그립기도 하고 예. 내 마음은 많이 서운하죠. 서운하기도 하고. 네, 사실 저희 어머님도 예. 저희 아버님 2008년도에 작고 하시고 나서 쭉 이제 혼자 사시는데 근데 저희 형님이 네네. 효자예요. 그래서 형님이 어머님을 직접 모시고 살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저는 20분, 저희 형님은 바로 10분 거리예요. 10분 가까이. 그래서 계속 이렇게 드나들면서 네네. 그런데 사실 그 어머님의 외로움을 자식들이 다 달래줄 수는 그렇지, 없고 저 외람된 말씀이오나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매일 등산을 하세요. 그래서 뭐 에베레스트를 가실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늘 매일 산에 계셔요. 그래서 저도 그런 취미보다도
더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 어, 뭡니까? 남자친구. 아, 진짜 남자친구를 만나서 지금 황혼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자식들하고 같이 안 살고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참 잘했다 싶고 정말 황혼 연애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네, 네, 네. 아, 그래도 같이 사셨으면 솔직히 살짝 눈치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 지금 혼자 살고 보니까 참 잘했구나 싶고 만약에 또 자식들이 같이 살자 하면 안 살. 아, 왜 저럴 것 같아? 아니, 괜히 걱정했잖아요. 네. 박수 좀 보내주세요. 외람된 말씀이구나. 네. 우리 최도아 선생님이 막 옆에서 어머 그래서 얼굴이 튀었잖아. 엄청 부러워하고 계시거든. 아, 남자친구분의 그 지인이라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네. 네. 더블 데이트.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네. 제가 경험인데 혼자 있는 게 굉장히 외로워요. 특히 여자들은 덜한데 남자분들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저분도 누구하고 좀 이렇게 친구가 있어가고 즐겁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산다고 남은 세월 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